안녕하세요. 제이비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한 모델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벤츠에서 고성능을 AMG라고 하죠.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 벤츠의 A35 AMG 차량입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차량을 보고 오셨는데요, 벤츠 A35 AMG. 사실 AMG이긴 하지만 A클래스의 AMG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무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인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AMG 중에서도 가장 막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AMG 라인이 아니라 리얼 AMG이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재밌다고 제가 자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AMG이기는 하지만 차량 가격이 낮은 대신에 그만큼 빠져있는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전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작게나마 AMG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AMG의 배지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있기는 하지만 차간거리 유지 센서가 없는 걸로 보아하니 반자율 주행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 퍼포먼스 식으로 LED가 들어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45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로 나오지만 요 A35 같은 경우에는 세단 스타일로 나온다는 게 조금의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치백보다는 세단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측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가시죠.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사실상 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휠 한번 볼까요? 일단 AMG 차량이다 보니까 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5 스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의 인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타이어는 ZR이라는 글자가 붙게 되는 타이어입니다. 여기서 ZR이란 장과장이 알기로는 약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질주 본능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ZR이 붙는 타이어를 찾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휠 다음으로는 바로 터보 포메티. 뭔가 굉장히 남성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터보이면서도 안전하게 포메틱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벤츠랑은 다르게 A클래스 자체가 원래 전륜 구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4륜이긴 하지만 전륜 기반의 4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후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장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은 휠 베이스의 경우에는 약 2730mm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2730mm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뭐 E클래스 혹은 뭐 C클래스에 대비됐을 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은 그렇다 보니까 패밀리카로서는 쓰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세컨카로 이제 차량을 출고 받으셔가지고 주말이나 이제 뭐 저녁에 퇴근에 야간에 드라이브를 하실 때 퍼포먼스를 위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측면은 사실 뭐 휠 그리고 터보 포매틱 요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후면은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면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왼쪽 AMG 이것 때문에 사실 A35 탄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세 글자 AMG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엠블럼을 기준으로 좌측에 AMG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A35라는 레터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AMG 고성능 차량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기의 역학적 흐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 후드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정 따로 뭐 튜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순정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별도로 뭐 손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한 발씩 총 두 발이 있고요. 가운데 디퓨저가 굉장히 날렵하게 잘 있고 무광으로 했었으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든 유광의 블랙으로 지금 뭐 범퍼와 같은 스타일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35 A클래스죠?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트렁크라고 저는 보는데요. 트렁크가 사실 일단은 전부
전동은 아니네요. 반자동이네요. 열 때는 자동이지만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트렁크 공간이 일단 골프백을 그 대각선으로 했을 때 한 개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싶을 정도로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짐을 평소에 많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장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실내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로 갈게요. 렛츠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리뷰를 할 텐데요. 조금 아쉬운 게 많고 뭐 나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열선 시트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뭐 통풍 시트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반감은 없고요. 다른 벤츠 차량들과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는 총 3개까지 지원을 하고 그 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25인치고 코피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터치 당연히 됩니다. 요즘에 이제 벤츠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예전엔 터치가 안 돼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다 터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뭐 AMG 치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AMG인데 패드 시프트가 너무 작지 않나, 그게 제가 조금 느끼는 단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전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반자율 주행은 당연히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밝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은은하게 앰비언스 라이트가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단점을 슬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보통 2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1존, 1존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존이란 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1존, 운전석에서만 조절 못합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탔는데 추워요. 그러면 팔을 뻗어서 운전석 쪽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썰루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썰루프 한번 보실 텐데 파노라마라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파노라마인가 일반인가 뭐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벤츠 A35 굉장히 장점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벨트 색깔? 야, 이거는 인정. 이거는 진짜 확실히 벤츠가 내부 인테리어는 이지게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고. 자, 그리고 다음은 시트인데요. 시트 재질이 가운데 부분은 알칸타라를 이렇게 썼다는 게 확실히 고급스러운 이제 소재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 이제 바깥쪽은 인조 가죽이라는 거. 이 가운데 뭐 콜라 먹다 흘리면 작살 납니다. 큰일 나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A35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뒷자리는 좁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뒷자리를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따로 2열에 대한 리뷰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A35 뒤질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맞춰봤는데 확실히 가성비 그리고 재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과장이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오늘 최종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과연 어떠셨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벤츠 A35 AMG 알아봤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실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식으로 동영상 혹은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직접 본 장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조금 작고 아담하고 왜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 촬영 장소까지 직접 운전해 본 결과 차가 작은 만큼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잠깐의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306마력에 40.8토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작은 차에서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든 오늘의 영상 A35 AMG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벤츠 A35에 대해서 만족하고 관심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쪽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